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나 제대로 돌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김대원 선수의 킥이 제주 수비진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깊숙한 위치로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경기를 이동합니다. 저는 지금 전체 10명의 선수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김호규와 김홍수. 그렇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사지에 대한 그런 부정을 다. 자, 측면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네, 마침표까지 그토록 김홍수 감독이 원했던 골 재점령 오늘 나옵니다. 네, 정말 골입니다. 김호규 선수 맞대. 김호규 맞고 살짝 구절이 된 것이 자연스럽게 김대원에게 연결이 됐고, 침투가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아! 많이 나가게 될 텐데요. 이번에 방향을 왼쪽으로 바꿉니다. 제주는 어쨌든 측면 날개들 안혁범과 이 외국, 물론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공격진의 제주 입장입니다. 에서 따라오고 있는 호항. 안에서 빼앗습니다. 아, 손에 맞은 게 아니라 목표합니다. 원바운드로 타이밍 정확히 맞추는 건 쉽지 않은데. 열심히 뛰는 건 아직 사실입니다. 올려줍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천천히 낯선 곳은 아니지만. 자, 많은 숫자를 배치하면서 진을 칠 수 있고요. 자, 역습이에요. 이것도 역습입니다. 정승경에게 가면 정승경도 공격적으로 힘이 있는데 최소한 커버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완벽한 패스라면 이겨냈는데요. 아, 김경재가 따라가봤지만 몸싸움과 스피드 모두 있습니다. 네. 오늘 슈팅 득점 김진호 선수도 케이리가 3차죠. 자, 1레슨 자, 정면 다시 미스트로 유지했습니다. 왼쪽 열려있는 쪽 이정엽 쪽입니다. 들어간 김웅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좋은 패스 연결됩니다. 자, 툭 잡고 김대원이 채워갑니다. 김대원 강량 잡고 최고! 김대원 다시 맞죠! 김대원! 김대원! 뜨거워합니다, 김대원! 와, 이거 제대로 만들었네. 무조건 공격해. 떠야 될지 조금 애매하게. 최영준을 부르면서 뜰 수밖에 없고. 자, 역습이에요! 왼쪽 열립니다! 김대원입니다, 김대원! 김대원! 5포인트를 향해갑니다, 김대원! 한 번 더 자, 다시 빼앗아옵니다. 맞습니다. 이런 장면을 지금 아무도 확보라고 입력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위치를 잡았을 때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헤더 연결. 김현정 진행. 김대원 왼쪽에서 빼앗고 갑니다. 공이 배치를. 자, 브레이킹 올라갑니다. 헤더! 조만간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우리 팀에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김주형도 그런 선수 중에 필요한 것은 자리의 스코어를 그냥 딱 본 순간 강원이 쉽게 이겼구나. 김대원이 나섭니다. 네, 찍었습니다. 황승기 선수와 김대원.
이야기에 오늘 예.